자, 이제 수량 형용사를 배웁니다. 뭘 배워요? 수량 형용사. 수량 형용사는 뭐냐면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배운다. 알겠지? 그러면 앞으로, 자, 숫자요, 숫자. 숫자가 나왔으면 뭐다? 형용사다. 1, 2, 3, 4 뭐야? 기수. First, second, third. 이거 뭐야? 서수. 기수든 서수든 뭐다? 수다. 수니까 품사는 뭐다? 뭐다고? 자, 얘들은 조금만 응용을 시키면 그냥 몰라, 하여튼. 다음에 수는 형용사다. 수가 뭐라고요? 형용사. 이게 중요한 거야, 수.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1, 2, 3, 4를 가르쳐 주면 어떻게 나한테 욕할까, 이니? 다 알고 있죠? 몰라요. 집에 와서 좀 연구해. 숫자 셀 줄 알아요? 읽을 줄 알아요? 우리 그러면 수량형사 배우기 전에 숫자 읽는 것부터 한번 할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합시다. 자, 영어는 3개씩 끊죠? 1000입니다. 1000. 자, 하나, 둘, 셋. 뭡니까? 밀리언. 밀리언. 하나, 둘, 셋. 뭡니까? 빌리언. 자, 또. 9, 7, 8. 자, 여기까지 트릴리언. 여기 1이라고 합시다. 자, 영어에서는 천이야. 뭐라고요? 천. 이건 만이야. 만인데 영어가 하나씩 줄어든 거예요, 수가. 알아, 백만. 여기는 억이야. 억인데 하나가 줄어들어. 10억. 이건 조야. 조인데 숫자가 하나 줄어. 1조. 알겠니? 영어는 이렇게 끊어 있는 거야. 따라, 여기서 끊은 거야. 따라, 원. 트릴리언. 여기 세 개만 읽어. 879, billion. 123 million. 456,000. 이게 싸우자 말해. 789.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정리하시고요. 읽는 거. 물론 여기서 소수 읽는 것, 분수 읽는 거.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 가르쳐 줘야 되나? 숙제. homework. 자, 소수점 읽는 거, 소수점 읽는 거, 그 다음에 분수 읽는 방법. 이런 것들 정리하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나오는 것만 해줄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 수량 형용사야. 수량 형용사란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자. 얘들아, 명사는 크게 무슨 명사? 가산명사하고 무슨 명사가 있다? 다 잊어먹었죠? 가산하고 불가산 명사가 있어. 가산 명사에는 보통 명사와 보통 명사, 집합 명사. 자, 불가산 명사는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배웠죠? 그런데 가산은 셀 수 있어. 그래서 수야. 불가사는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양이야. 그럼 셀 수 있는 거에 많다는 우리가 many를 쓰는 거야. many. many book 하는 거야. many books. 자, 여기는 셀 수 없다. much야. 뭐라고요? much money야. 알겠지? 자, 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few다. few books. 알겠어요? few하고 a few하고 있어. few는 거의 없다고요. a few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서 조금 있다야. 뭐라고요? 조금 있다. 써놓을까? 안 써놔도 이해하겠죠? 자, little이야, little. little은 거의 없다야. a little은요? 조금 있다야. 알겠죠? 조금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가르쳐줬죠. 머리카락이 하나가 여기가 붙어있어. 셀 수 있어, 없어? 있지? 셀 수 있는 거야. 근데 머리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따라해, 뭐? 우리. 머리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머치, 리들. 이해됐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하나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자 few하고 read을 다 써놨어요. 자, 두 개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걸 쓸 수 있다. 이런 건 다 안 해도 돼. 이거 하나만 공부하시고요. 대신 여기 하나 따라해 population, family, utterance 이런 건 숫자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크다 작다야. large, small이야. 이해 됐어요? family하고 어떻게 utterance 그 다음에 price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다 적당 아니고 price는 자 어떻게 뭡니까? 비싸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면 high 높다 낮다죠. 이해됐어? 자 price는 어떻게? expensive cheap 이 book is expensive cheap 자 price라는 것은 높다 낮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딱 되겠습니다.